강릉시 주문진과 영곡면, 양양군 현남면 주민 250여 명이 주문진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가 강릉시 주문진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 시설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토지 해양 오염, 주민 건강 악화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정 지역인데 관광객이 끊어지면 여기서는 관광 수입이 없으면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업체는 2년 전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 34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달 초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강릉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대해서는 반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 승인을 내준다고 해도 강릉시는 도시계획 고시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이 전국의 7%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릉에 폐기물 매립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 동안 산업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717만 톤을 매립하고 침출수는 정화 처리 후 방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알려진 사업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오는 7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